30대입니다. 옛날에. 아, 옛날에. 자, 한번 보시겠습니다. 왁스! 저는 단 한 번도 이렇게 많은 사람 앞에서 얘기해 본 적이 없습니다. 용인에서 왔습니다. 외국 대표가 온다고 해서 행동한다고 해서 나도 행동하러 나왔습니다. 대리인선이 된다고 해서 나도 힘을 보태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지난 3년 동안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러시죠? 저도요! 잡으라는 물가를 안 잡고 생사람 잡는 것만 봐왔습니다. 진짜 처음이세요? 처음 아니신 것 같은데. 여기 잠깐 너무 소리 지르는 거. 지금 날씨도 너무 좋고 꽃피는 4월입니다. 안 땄어요. 오늘 잘난 척하는, 고상한 척하는 정치인이 나와서 여러분 아시겠죠? 잘난 척하고 고상한 척한 사람 누군지. 가봐요. 한동훈 아시죠? 가봐요. 처음에 나와서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약한 사람 편에 서고 싶다고 했습니다. 나는 안 믿었어요. 그 사람 살아온 이력을 알기 때문에. 잠만 벌어져가지고 다이어트 돼요. 꽃피는, 농력 꽃피는 4월이 되면 김포가 서울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안 믿었어요. 다 사귄 줄 알고 있었죠. 지금 윤석열이나 한동훈이가 내뱉은 말 중에서 참이라고 밝혀진 것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전부 거짓말이었습니다. 전부 거짓말! 전부 거짓말이었어요. 그래서 나왔어요. 도발하려고 나왔어요. 아저씨! 처음 맞으세요! 저는 김대중을 찍었습니다. 잘하셨어요! 노무현을 찍었습니다. 문재인도 찍었습니다. 찍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 찍을 때 비화를 하나 소개해 드릴게요. 우리 식구가 내 식구입니다. 유권자 넷 중에서 아들 하나 저 하나 안철수 찍었어요. 우리 와이프 큰아들 문재인 찍었습니다. 저는 문재인 될 줄 알았어요. 그때 당시에. 그래서 안철수가 새정치 한다고 그래서 속아가지고 안철수 찍었습니다. 이거 발판으로 해서 새정치 한번 해보라고 투자하는 마음으로 안철수 찍었습니다. 저기 안철수입니다. 강했다! 국가라 멀쩡한 이 웃고 싶습니다. 안철수 이제 철수시켜야죠. 철수시킵시다. 김은혜도 철수시킵시다. 저도 오면서 봤습니다. 이광재 국회로 보내야죠. 네. 이광재 국회로 보내고 또 우리 또 한 분 있죠. 김병욱 일자라는 김병욱 찍어야죠. 네. 우리 지민 비조 오셨네요. 지민 비조라 그래가지고 저도 조국 대표 하는 거 보고 너무 가슴 아팠어요. 우리 애들 학교 보낼 때 공사원 들어가서 한 시간 하고 나면 5시간씩 찍고 왔어. 5시간. 우리 딸은 안 갔는데 그냥 받아왔어요. 그렇죠. 공사원 갔다 왔는데 5시간 찍어줬어요. 조국 대표 내가 그 심정 압니다. 부모 같으면 부모가 안 해줬으면 다 그때 당시에 그랬어요. 20대도 지금 몰라요. 엄마가 대신했어요. 모르고 뭐 그러는데 진실은 언제든지 다 밝혀지게 돼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건 부끄러웠습니다. 저는 조국 대표 쉐빙센터 따는데 나도 힘을 한번 보태고 싶고 가장처럼 불꽃이 되어서 뜨겁게 태워버리겠다고 해서 삼켜버리고 싶다고 해서
저도 힘을 보태려고 나왔어요. 우리 산주아버립시다. 가장 뜨거운 바람 이겨서 태워버립시다. 시민비죠. 아 참, 저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몰빵 안 됩니다. 절대 몰빵 안 됩니다. 몰빵하면 비난해져요. 지민하세요. 비조하세요. 네.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지민 비조. 지민 비조. 감사합니다. 자, 성남 시민 여러분. 네. 성남 시민 여러분. 네. 기자회견 끝나고 대표님께서 사진 촬영 시간이 있다고 합니다. 네. 너무 많죠? 네. 사진 안 찍혀도 단체 사진 찍자고요, 부분별로. 네. 질서 지켜주실 거죠? 네. 자,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더 외치겠습니다. 네. 성년은 넘기자. 자, 손 들으시고 오른쪽 50견 있는 사람 들지 마시고 3년은 넘기자! 3년은 넘기자! 3년은 넘기자! 검찰 독재! 독재! 검찰 독재! 독재! 검찰 독재! 독재! 조국 철조! 구구구! 조국 철조! 구구구! 자, 우리가 큰 소리를 하니까 저 위에 나무에 계신 분도 외치시는데, 자, 그쪽까지. 검찰 독재! 조국 독재! 검찰 독재! 조국 독재! 자, 이따 조국 대표님 오시면 연습하겠습니다. 큰 박수 하나 부탁합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박수! 자, 함성원과 박수가 너무 적습니다. 우리 성남 시민의 뜨거운 결기와 열의를 보여주는 의미로 다시 한번 연습하겠습니다. 대표님 오셨습니다. 연습이었습니다.